광수님이 연대시고 예. 상수님이 고대라고 하셨죠. 의대실 거 아니에요. 학교가 어딘지 없어요. 학교는 같아요. 충남대. 아 그래도 의대. 아, 근데 학벌이 너무 좋아. 다들. 너무 좋아. 07학번이세요? 네. 08이신가요? 아 저 07이에요. 아 07이에요. 네. 아 빨리. 아. 네, 저 1년 빨리 들어가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학교에서. 네. 저희는 뭐예요? 공부. 뭐예요? 과학고잖아요. 공부를 못하면 나가야 돼요. 왜냐면 3학년 때 한 20명 남거든요. 아, 뭐 거기는 조기 졸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20명 남으면 내신 하면 20등 할 것 같은데 9등급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조기 졸업하려고 해도 좀 뭐가 공부를 잘하거나 뭐가 성적이 좋아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제가 감히 이렇게 의사분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의대 자격 시험 같은 거예요. 조기 졸업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합격을 못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네. 저도 저 성황대 공대당에다가 자퇴했거든요. 아, 자퇴하셨어요? 아, 4월에 아, 그냥 자퇴하고 그냥 공부 다시 해서. 아, 그런가. 선택을 하고 싶으셨어요? 받고 싶으셨어요? 저는 받고 싶었어요. 오. 이유는 비밀이에요. 네. 형님은 하고 싶으셨어요? 네. 저는 사실 받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틀 연속 0인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틀 연속 0표? 여자분들은 소개 전이랑 후랑 좀 많이 바뀌었나요? 그런 분에서 대충이라도 얘기를 해보셨는지. 네, 저희 얘기했어요. 바뀐 분들도 계세요. 바뀐 분들도 계세요. 그러고 보니 다들 첫인상 한숙님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말이 못한다 이제. 공통점을 찾았다. 한숙님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세 분 다? 아,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넷이 남았을 때 네. 다들 똑같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 네. 난 혼자 하기, 나 혼자 하기, 나 형자님이랑 혼자 데이트한다 이 생각 다들 하고 있었을 거예요. 했다, 네. 네. 뭐 드실까요? 제가 사는 거 비싼 거 다 시키세요. 좋아요. 3대1로 한다고 해도 약간 식사는 맛있게 체하지 않게. 체하지 않는다. 맛있게 먹어요. 튀김. 예. 가리비. 여기 사실 뭐 누가 좀 치고 나가야 돼. 그래. 맞아요. 여기 남자들이 관리해야 돼. 남자들이 관리해야 돼 여기는. 바들 데이트가 이렇게 말 꺼내기가 어렵다니까. 아니 일단 배는 좀 채우고. 한철님 맥주 못 마셔서 어떡해요? 어떤 거야? 맥주 못 마셔서 어떡해요? 돌아가서 많이 마셔. 아니면 그때 제가 옆에서 한 맞춰드릴게요. 왜냐면 영자의 지금 현재 1픽남은 상철이니까. 맞아요. 저는 타이밍이 좀 이를지 모르겠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저도 안 말해줘요, 아직. 왜? 말해줘요. 안 말해주신다고요? 아직 안 말해줘. 1대1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런가? 그러니까. 알겠어요. 너무 궁금해서. 왜요? 예상을 못 했어요? 네. 제가 할 건 알고 저희도 예상 못 했는데. 제가 할 건 알고 저희도 예상 못 했는데. 에? 제가 할 건 알고 충돌. 스파스 지금 충돌. 광수님이요? 네? 아니 몰랐어요. 아 상철 거를 못 들었네. 광수님이요? 네? 아니 몰랐어요. 영자님한테만 특별 질문을 던졌는데. 아 맞다. 그게 선택하겠다는 의미였어요. 네. 네. 네 이상이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 이때부터 턱걸이 하실 수 있어요? 밴드 하면 가능합니다. 프로 열심히 해야겠네. 아니. 아 뭔가 상철이 좀 밀리는 느낌이지. 아 이러면 안 되거든. 이게 기싸움 이러면 안 되거든. 식단은 어떻게 하세요? 혹시 체중 조절을 위해 하시는 식단이 있다던가. 닭가슴살 한 팔개, 밥 100g. 100g. 의사 선생님이 듣기에는 영양 아, 플러스 아몬드 있어요, 아몬드. 영양학적으로 어떤 거 같으세요? 아몬드 한 개, 100g. 광수 씨가 토크 좀 이어서 또. 그러니까. 근데 광수 씨처럼 해야 돼. 광수가 잘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 네.
제가 요리할게요. 질문 많이 하시고. 네, 너무 조용하니까. 영자님 아까 막 서른 몇 막 서른 한 33 막 이때 막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뭐 최소한 3년 막 이런 거잖아.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연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33이 되겠다 했는데 좀 더 일찍 해도 상관없고 늦게 해도 상관없고. 진짜 이상한 질문 해도 돼요? 진짜 이상한 질문 해도 돼요? 결혼식을 안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근데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하거나 스몰 웨딩. 네. 안 하는 거. 아니면 친척만 초대한다. 아, 그런 것도 괜찮아요. 네. 왜냐면 너무 낭비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결혼식 안 해도 된다. 네. 제가 그런 거 물어봤는데 안 해도 된다는 대답이 왔을 때 아, 이 사람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아 그런 것도 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뭐 절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생각의 폭이 좀 넓구나. 그러니까 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노예로 쓰세요. 노예 1번. 세 명을 쓸 수 있는 매력 있어. 아니, 말도 잘하고. 네. 이러면 이제 이 안전한 이 저기 형들은 조금 애먹어. 혹시 상철 네. 형님도 네. 만화를 좋아하시나요? 어제 애니로 대동단결한 상철이 진격거였나? 상철 형님 뭐 좋아하는 거 있나요? 저도 아직 연자 씨는 지금 상철 씨가 뭐요? 궁금해. 저도 좀 많이 봐요. 아 진짜요? 애니메이션 영화 같이 막 보면서 데이트하는 것도 되게 재밌겠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 잘 받아주는 사람들을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항상 써 있잖아요.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 취미 베스트 세븐에 항상 애니메이션과 게임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아마 뭔가 그렇게 매니악하지 않아요? 아마 뭔가 그렇게 매니악하지 않아요? 저 되게 주류 위주로 봐요. 주류 위주. 어, 저도 들어봤던 다 애니였어요. 진격과 귀가. 아 혹시 주회전 보시는 분 있어요? 아 그거 알아요. 들어는 봤어요. 보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 사실 얘는 제대로 본 거 직거랑 야샤 이거밖에 없어요. 야샤? 경자님 취미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저요? 저는 그냥 운동 웨이트 하는 것만 좀 열심히 하고 친구 만나는 거 강수 씨 친형들한테 여자친구 보여주는 거 같아. 평일에는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네, 이러면 주말에는 그냥 힐링. 아 씹혔다 또 씹혔다 또 찝 또 찝. 진짜 그러니까 못 들어서 그런 건데 못 들었어. 아. 평일에 쉬는 남자 없어? 평일에 쉬는 남자? 네. 상관없어요. 그러면 친구를 주말에 만나면 되잖아요. 아. 그런 스케줄이야 내가 조절하는. 저 평일에 쉬는. 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주도권을 광수한테 뺏겼어요. 그래. 제작자라, 방탄소년단 제작자라 가두리를 잘하네. 영수 씨는 지금 막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막 2대1까지는 그래도 적당히 막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대1에서는 이제 서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들킨 거다 보니까 막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결국 그렇게 됐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막 그러니까 약간 동물의 세계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약간 뭐 예를 들어 뭐 더 적극적으로 막 이겨야지 막 이런 생각보다는 아니 뭐 또 더 좋은 사람이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오히려 조금은 더 소극적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 사람은 일대를 공략해야 돼. 물 드릴까요? 아 네. 긴장하면 목 많이 마르는 것 같아서. 저도요. 상철님 물 있어요? 상털님 물 있어요? 누굴 보면서 상털님 물 있어요? 강수 씨를 보면서 뭐야? 아 저 없어요. 아 강수 씨. 아야야야 들켰는데? 야 저 들켰어. 여기 마음에 있는 마음의 소리가 나온 거잖아. 에이 저 끝났어 넘어갔어. 이거 들킨 거지? 야 넘어갔어 넘어갔어. 아, 근데 이게 강수 씨를 보면서 상철님이라 그러면 지금 상철님이었는데 광수씨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야? 내 몸은 일로 갔잖아. 넘어갔다. 아, 아니지 아니, 아니야. 아니지. 광수씨를 챙기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과 마음은 계속 상철이 뜨고 있는 거야. 저거는 신기하는 분들 더 잘하셔요. 저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는 영자는 상철이었는데요. 광수의 어떤 저런 그 전략을 이래가지고 넘어갔어. 나도 아까 그렇게 보여서. 아니 안 상철이...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저기 상철한테 마음이 있다고? 상철한테 마음이 있어. 아, 야 이렇게. 아니 마음의 소리가 나온 거라니까. 왜 네가 혼자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인류의 숙제야. 남녀는 생각이 달라. 이러니까 남자들이 착각하는 거야. 자 여성팀이 여성팀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여성팀은 아직도 상철이야. 자, 남성팀 입장에서는요. 광수한테 어느 정도 기울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이 광수를 둘... 바라보는 상철이라고 얘기를 하자. 나도 몸이 있길로 반응했잖아. 그러니까 둘이 둘 다 쏠른 거야. 아니 상철님 물 있어요? 아 저 있어요. 네. 아 광수님. 아 죄송해요. 안 내도 돼요. 네. 죄송해요. 1대랑 다 나왔습니다. 맞아. 대화 대화. 1대 진짜 보자. 네. 안녕하세요. 상철님 안 추워? 아유. 거봐. 맞지? 거봐 이 바보들 착각쟁이들. 이게 더 굳어지는 거야. 이제 내가 봤을 때 더 굳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제는 광 마음은 광수 쪽으로 간 거야. 아니라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